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18년 고2 3월 모의고사 35번 문이죠. 올림퍼스 기출 독해 15강의 10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n addition to,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in addition으로 끊기면 이러면은 게다가란 뜻이지만 in addition to가 되면 이게 전치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 이외에도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In addition과 달라요. In addition to예요. 이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ing. 알아두시고요. When handling fresh produce. 그리고 produce라는 단어 좀 알아두세요. 이거 원래 생산하다라는 동사지만 농산품이라는 농산물이라는 명사도 돼요. produce가.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신선한 농산물을 그 다룰 때 온도를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기, 에트모스피어 원래 대기란 뜻인데 여기서는 공기라는 의미로 해석됐네요. 예. 공기의 통제 또한 중요하다. Some moisture is needed. 약간의 그 습기가 필요로 되는데 습기가 필요로 되는 거니까 수동태인 거 알아두시고 in the air, 공기 중에 to prevent Dehydration. Dehydration은 탈수죠. During storage. Storage는 저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장 동안에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 중에 약간의 습기가 필요하다. 자, 그런데 too much, 너무 많으면 뭐든지 too much는 좀안 좋죠. 그렇죠? 너무 많으면 이것은 그 곰팡이의 성장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Some commercial storage units. 일부 커머셜은 상업용 저장 장치 정도로 볼수 있게 저장 시설. 네, 저장 시설은 have controlled atmosphere. controlled atmosphere예요. 이거는 controlled가 이 atmosphere를 꾸며주는 겁니다. 조절되는 이거죠. 조절되는 그 뭐죠? 공기를 가지고 있는데. With the level of both carbon dioxide and moisture. 여기 좀 엄청 중요하네요. 요렇게 일단은 다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그럼 with 분사 구문이죠. with a ing 구문. a가 b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습기의 수준이 둘 다의 수준이 아주 세심하게 조절되면서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와 B의 관계가, with 다음에 A와 B의 관계가 능동이면 ing고 수동이면 being pp가 되는 거거든요. 능동이면 그냥 ing고 수동이면 being pp. 물론 여기서 being은 분사구문을 생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없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보통은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거 수동태인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regulating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산화탄소와 습기 둘 다의 수준이 적절하게 주의 깊게 조절되면서 controlled atmosphere 이제 통제되는 그런 여기서 CA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controlled atmosphere를 말하는 거죠. 약자를 딴 거죠. 그죠? 때때로 다른 가스들 such as ethylene gas, ethylene gas와 같은 다른 가스들은 May be introduced. Be introduced는 유입되다라는 뜻이죠. 유입될 수 있습니다. At controlled level. 조절되는 수준에서. 통제된 수준으로 이런 뜻이죠. 통제된 수준으로. To help achieve optimal quality of bananas and other fresh produce. 바나나와 다른 신선한 농산품들의 optimal, 최적의란 뜻이죠. 최적의 퀄리티, 품질을 성취하기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서의 to 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란 뜻이죠. 그다음에 help 뒤에는 to가 더 붙지만 생략될 수 있어요. help to achieve예요. to를 생략시킬 수 있죠. 그래서 바나나와 다른 신선한 농산품의 최적의 통제, 최적의 품질을 달성하는 걸 돕기 위해서 통제된 수준으로 도입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가스 같은 것들이요, 그렇죠? 마지막 문장 중요하네요. 마지막 문장 필기 좀 해야 되겠어요.
이게 도치구문이거든요. 원래 문장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A need for some circulation of air among the stored foods is related to the control of gases and moisture. 이게 원래 문장입니다. 이게 원래 문장이고, 이걸로 해석을 해볼게요. 이렇게 끊고 얘가 동사하고 주어가 need예요. 그러니까 need for some circulation of air among stored food예요. 저장된 음식들 사이에서 공기의 어떤 순환이 되겠죠. 공기, 약간의 공기의 순환의 필요성이 스펠링 잘못했네. 가스와 습기의 통제와 연관되어 있다. 저장된 식품들 사이에 약간의 공기 순환의 필요성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기가 좀 순환이 돼야 습기 관리를 좀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문장인데 여기서 이 related 이 부분이 보어거든요. 보어가 앞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동사가 나왔고 주어가 나와 있는 이런 도치구문. 오케이? 예, 요거는 원래 문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둘다할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동사고 얘가 보어인데 이 보어가 앞으로 나갔다. 예, 그러면 is 주어 바꿔버리면 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치만 시험에 나올 거 충분해요. 여기 알아두시고, 여기 with 명사 분사구문 엄청 중요합니다. 요거 좀 중요하고,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도 in addition to ing 중요하고. 아시겠죠? 어법이 좀 중요하니까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되겠고, 네, 여기까지 35번 수업을 마무리할게요.